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여러분들, 또 몇 주 만에 팀 도모다치 리믹스가 나왔어요. 또 나왔어요. 또믹스입니다. 또믹스. 지난번에는 그 리믹스 버전을 칸사이 리믹스라고 불리더라고요. 이제 칸사이 지방 래퍼들이 모여가지고 피처링 래퍼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? 뭐 진독부터 해가지고 뭐 영코코 이런 래퍼들이. 근데 이번에는 코로 불렸던 현재 치바 유키상이 도카이 리믹스를 갖고 왔습니다. 도카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일본의 어느 한 지방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도카이 리믹스는 도카이 출신 래퍼들이 또 여기에 자리를 한 거겠죠? 이렇게 되면 지바유키의 팀 도모다치 리믹스 버전이 이제 일본의 각 지방별로 대표하는 래퍼들이 나와서 이제 한 자리씩 하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곡 제목처럼 팀 친구잖아요. 그러니까 모두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트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바유키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어찌됐든 제가 뭐 눈에 얘기했지만 팀 도모다치는 제가 생각하는 2024년 아직 뭐 4월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적어도 상반기에는 팀 도모다치라는 곡을 능가하는 곡을 제 귀에는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. 그만큼 이 팀 도모다치에 대한 광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고 이제 이 곡은 글로벌로 가고 있잖아요. 그런 와중에 도카이 리믹스가 올라왔습니다. 이 뮤직비디오 보니까 처음 보는 래퍼도 있어요. 싹스라는 래퍼도 있는데 처음 보는데 나머지는 이제 제가 잘 알죠. 옐로벅스, 마리, 그리고 DJ 료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. 아 그러니까 옐로벅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에서 제가 뭐 자주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었고 마리 같은 경우는 에위치와 함께한 그 배드 비 사이퍼에서 제가 알고 있는 래퍼죠.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. 팀 도모다치 리믹스에 참여한 이제 최초의 여성 래퍼가 되겠습니다. 영상을 이미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제 식당 앞에서 모여서 신나게 노는 그런 컨셉이에요. 이야, 이 팀 도모다치 리믹스의 인기가 어디까지 갈지가 너무나 궁금합니다. 사실 지금 이 곡을 한국 힙합 커뮤니티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지금 뭐 다 따라 부르고 있어요. 훅이 일단 뭐 킬링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독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저처럼 따라 부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치바 유키의 팀 도모다치 도카이 리믹스 싹 옐로벅스 마리 DJ 료의 피처링이 함께 합니다. 야, 렛츠 겟 인투 잇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Woo! 체감상 1000번 이상은 듣는데 안 질려요 아직까지도. 지무도 못하지, 에이 에이. 지무도 못하지. 아, 치바유키상은 복장이 점점 90년대로 가고 있어요. 거의 뭐 90년대 패션인데? 지무도 못하지. 지무도 못하지. 염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나봐요? 에이 에이 기대된다. 오. 자, 이 비트에 사실 오피셜 리믹스 말고도 뭐 다른 외국의 래퍼들이 여기에 리믹스 버전을 자신의 입맛대로 만들어서 올리는 걸 저는 알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에서 간간히 듣거든요. 얼마나 차별화된 벌스를 만드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중독적인 플로우를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? 오, 아. 팀
도모다치 리믹스에 참여한 래퍼들 중에 가장 중저음에 낮게 깔리는 러한 벌스를 아마 옐로벅스가 들려줄 것 같아요. 사실 이 비트만 들으면 진짜 트랩하우스에서 만든 비트 같아서 이런 목소리에 벌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. 야. 개인적으로 뭐 여자분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리님 이분의 벌스가 개인적으로는 좀 제일 인상 깊었어요. 이분의 플로우도 에위치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네스티한 플로우와의 그런 느낌이 있어. 지무도 못하지. 에이 에이 지무도 못하지. 지무도 못하지. 지무도 못하지. 야 진짜 이거 훅은 2024년 힙합곡 중에 최고의 훅이야. 야 이 뮤직비디오 여러 버전이 있지만 다 공통되는 매력이 뭐냐면 저런 레스토랑 앞에서 친구들이 다 모여. 알잖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 같이 후드 느낌이 나는 복장들을 입고 다 모여서 치바유키를 비롯한 게스트 래퍼들이 함께 다 같이 춤추고 노는 한마디로 파티 같은 분위기. 근데 그 일본 특유의 그런 게 있죠. 팀 도모다치 가사를 보면 사실 별 내용이 아니잖아요. 친한 친구들끼리 연락해서 모여가지고 한잔하고 즐기자 놀자 뭐 약간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멋있고 유쾌하게 푸는 게 이 지바 유키상의 팀 도모다찌라는 곡의 저는 취지라고 봐요.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마시자 재밌게 놀자 약간 이런 취지의 곡이니까 곡 제목의 그 특성상 저는 지바 유키상이 일본의 어떤 각 지방별로 대표하는 래퍼들을 모아가지고 각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리믹스 버전을 만들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어요.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제 조심스러운 생각은 치바 유키가 다시 일본 힙합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 힙합이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 저는 제일 핫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베트남이랑 일본이 제일 핫해요. 사실 뭐 한국도 그렇고 지금 다른 나라들의 힙합 시장이 조금은 침체기예요. 새로운 랩스타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뭐 배드합의 최근의 마지막 앨범과 그리고 도쿄돔에서의 공연 그리고 지바 유키라는 랩네임으로 개명한 뒤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팀 도모다찌라는 이 곡 한 곡으로 완전히 뭐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이 곡의 임팩트를 능가할 수 있는 곡은 아직까지는 2024년에는 아직까지 없어요. 인기의 척도는 수많은 리믹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. 이미 벌써 두 가지 버전의 리믹스가 나온 이상 아마 더 앞으로도 더 나올 건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해주고 심지어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곡을 따라 부를 수 있는 정도니까 이건 뭐 인생곡이자 치바유키라는 랩네임으로 개명한 후에 뭐 쾌조의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여기 피처링한 래퍼들 다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마리의 벌스도 좋았고 옐로벅스는 뭐 워낙 잘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래퍼니까 알겠는데 마리 이분의 벌스가 목소리 톤에서 오는 느낌이 약간 네스티하고 건방지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많이 느껴져서 마음에 들었어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